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알루코예요. 자, 알루코가 최근에 이제 하락 트렌드를 타다가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좀 급반등을 해줬는데, 보면 이제 반등한 위치가 이제 3,000원대 이전에 저항을 자리 잡았던 구간, 돌파했던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와 줬습니다. 보면 이제 추세대 상단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간 오늘 갭으로 이렇게 좀 올리면서 급등을 해줬고요. 이슈는 지금 갑자기 그럼 급등하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 알루코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서 보셨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는 이슈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 윤석열 관련주도 오늘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알루커가 두 가지 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좀큰 폭으로 터졌는데 뭐좀 테마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나인테크하고 뭐 뉴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루코 오늘도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한 두어 종목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성우테크론하고 뭐 GI텍이 그 관련주로 후발주로 이제 좀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의 시세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알루코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박스권을 좀 이렇게 움직였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나 요런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부터 조정 뭐 대략 한13%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일 뭐 장막방까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내일 좀 연속성 있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차례 뭐더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가가 뭐 4,612원의 비중 20%세요. 거의 뭐 종가인데 시간외 한번 볼까요? 시간외 어떻게 됐나? 자, 시간외. 일단 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역시는 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요거는 3% 정도 지금 시간외에서 조정이 나온 건데 3%면 대략 보자. 요날 13일 날 고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5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갭을 뜨면서 급등 나왔던 구간을 메우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한 4,3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리 이런 구간 오게 되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구간 횡보했던 구간들까지 내려오면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더라면 알루코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대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좀 따라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못 갔던 종목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서열이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대장, 부대장, 3등주, 4등주, 후발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더 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장주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걸리면 단일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단일과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대장주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요. 그 종목이 또 단일과 들어가면 그 다음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하면서 이제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여전히 저는 조정 이후에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올랐다라면 아직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재료는 뭐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시점을 좀 잘 활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오늘 뭐 종가의 평단이었다면 한 3에서 5% 정도 손절을 좀 각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5% 이내로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뭐 알루코 매도 하랬으나 시기를 놓쳐서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했는데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그냥 손절 내일 아침에 바로 해버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